강병화의 자원식물 TV 안내방송입니다. 우리나라 자원식물의 보존과 주변식물을 배워서 자연을 사랑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눈개불주머니에 대하여 공부해봅시다. 눈개불주머니의 모습입니다. 눈개불주머니의 라틴어 학명은 코리달리스 오코텐시스입니다. 눈개불주머니는 1년 또는 2년생 초본으로 종자로 번식합니다. 원줄기는 높이 50에서 100cm 정도입니다. 눈개불주머니의 줄기 전체에 분백색이 돌고 가지가 많이 갈라져 엉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긋나는 잎은 삼각형이며 삼추렵입니다. 잎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7에서 12cm 정도입니다. 눈개불주머니는 7월에서 9월에 개화합니다. 원줄기와 가지 끝에 총상으로 달리는 꽃은 황색입니다. 눈개불주머니의 삭과는 길이 12에서 15mm, 너비 3에서 4mm 정도의 긴 도란형입니다. 자주개불주머니에 비해 줄기가 크고 과실은 끝이 조금 굵습니다. 눈개불주머니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숲 가장자리, 들이나 개울가의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랍니다. 이번 사진은 1991년 4월 양평에서 강병화 교수님께서 찍으신 영상입니다. 눈개불주머니는 독성이 있어 먹으면 호흡곤란, 심장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뇨, 진통, 청열해독, 타박상에 효과가 있어 약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눈개불주머니 종자의 모습입니다. 종자는 흑색이며 두 줄로 배열되고 밋밋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원식물의 심화학습 시간입니다.